정수기를 뺄까요? 아니 커피를? 아 그럼 물도 덜 마실 거 아니야. 박 원장아, 이가 커피 얼마나 한다고 커피를 줄이냐? 차라리 손님 늘릴 생각을 해야지. 커피는 병원의 기본 중에 기본이야. 커피가요? 설렁탕집 맛집이 깍두기가 맛있어야 하는 것처럼 병원은 커피가 맛있어야 되는 거거든. 아 그럼 대체 고정비를 어디서 줄여요? 난 예약이 있어서 이만 가본다. 너무 고민하지 마. 머리 빠진다. 아, 제 머리가 왜 빠져요? 이렇게 풍성한데 이렇게. 어, 저 탈모 초기 증상 맞네 제가. 아, 약간 손님이 개를 데려와서 그런가? 아니 잠깐 보자 하니까. 아, 대머리가 뭐 그렇게 화낼 일이야? 아, 억울하잖아요. 아무튼 나 가본다. 고민 뭐 잘해 보셔. 어, 아, 아 저렇게 공짜를 좋아하니까 응? 머리 다 까져가지고. 저희 병원은 고급 캡슐 커피만 배치해놓고 먹습니다. 아니 믹스 커피요? 담배 필 때는 믹스 커피가 무조건 있어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담배 한 가지 필 때마다 박 원장 내 가서 빌립니다. 뭐 요거 한두 개 빌린다고 병원이 망하긴 하겠어요. 아 담배를 얼마나 피냐고요? 하루에 한 뭐 20가지 정도?